저는 사회생활을 먼저 했습니다. 부동산 입문하기 전에 대학은 이제 무역학과를 졸업을 해서 대기업 수출입 업무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면서 국내 구매, 내자 구매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도 했고 그러다가 좀더 발전이 돼서 공장의 구조 조정까지 하고 거기서 건축도 하고 매입 매도까지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그 눈이 거기서 좀 많이 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팀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많이 좀 해결을 하는 걸 배웠고 그래서 좀더 늦게 되면 나와서 내가 뭔가 하기가 힘들겠구나 생각이 돼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경매라는 부동산 쪽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제 퇴사를 하셨을 때 네. 몇 살이셨던 거예요? 퇴사했을 때가 제가 47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경매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좀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가 지금 미국에 있어 공부를 해요. 어릴 때부터 갔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얘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향후 내가 평생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부동산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예. 큰 규모를 움직여야 거기에 따른 수익도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라는 거를 접했고 빨리 그리고 또 많은 걸 접하고 큰걸 접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좀 배포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도움을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순 경매하고는 조금 틀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의 접목을 해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가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금 다르게 가신다는 그 부분이 이제 디벨로퍼 경매라는 거죠? 그렇죠. 디벨로퍼고 디벨로퍼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출구 전략을 짜고 매입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매입을 해서 그냥 단순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매각하면 그 차익 수익이 그쵸. 나겠죠. 그게 아니라 한번 가공을 한다는 건데 그 가공을 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익의 차익이 커집니다. 그쵸. 그죠? 그걸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큰 덩어리를 수입해서 작은 거를 수입함에도 수익 가치는 크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저가로 낙찰 받은 물건을 내가 나름대로 사회에 맞는 물건으로 가공을 해서 그걸 되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이 바로 더 크지 않느냐. 그게 디벨로퍼가 되겠죠. 근데 그 디벨로퍼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출구 전략. 나는 이 물건을 사서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매도까지 관리를 하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관리해서 매도까지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게 출구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매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뭐 싸게 사서 그 이제 아파트에 1억, 2억을 더 붙여서 바로 시세를 차익을 보는 건데, 그렇죠. 이 디벨로퍼 경매는 그렇게 단순 시세 차익이 아니라 뭐 뭔가 내가 좀 손을 봐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키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구 전략. 단순하게 내가 매입해서 이게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왜? 우리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다급함이거든요. 그쵸. 부동산을 매입해서 야, 이거 수익을 봐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돼?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매입할 때 이거는 2년 보유. 월세 수익과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같이 본다라든지 3년 보유.
아니 이거는 매입해서 바로 네. 철거하고 네. 건축 행위를 해서 분양까지 가는 네. 매도 행위까지 네. 가는 디벨로퍼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네. 예, 초보자들한테도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 중간 과정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결과도 좀 빨리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디벨로퍼라는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낡은 빌라를 사서 이걸 뭐 도배장판, 싱크대를 갈아서 이게 조금 이제 조금 뛰잖아요. 전세가도 좀 네. 뛰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낡은 뭐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멸실시키고 거기에 뭐 빌라라든지 신축 주택을 짓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지 지금 작가님이 네. 말씀하신 처음에 것도 디벨로퍼는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할수록 네. 더 수익이 커진다고 그쵸.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디벨로퍼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라고 하면은 뭐 청토, 송토 부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절토, 송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가 있습니다. 네. 임야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네. 절토와 송토를 해서 아. 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까지 하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한 2만 5천 평 정도 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만 5천 평에 뭐 임야나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뭐 성형하고 이런 뭐 기관시설도 다 넣고 거기에 뭐 예쁘게 집도 지어서 분양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어서 분양하는 거는 2만 5천 평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냥 단지로만 주택 단지로만까지 네. 디벨로퍼 해서 네. 이제 판매하는 건데 네. 수익이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진짜 막 맨땅을 산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배에서 20배까지 낫지 않을까요? 한 20배 예상합니다. 그죠? 20배. 네. 근데 그 과정이 네. 처음에 그냥 처음 하시는 분이 도전하기는 굉장히 아유, 어렵죠.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산에 나무를 뺀다는 것도 허가 다 허가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산에는 우리나라 산에는 뭐가 많아요? 네. 뭐가? 소나무가 많죠. 소나무도 있고 또 네. 우리가 또 대부분 우리나라 전통 무덤. 양식 예, 예 묘가 많죠. 그죠? 네. 네. 묘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질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2만 5천 평이라는 산을 사다 보면 당연히 거기 있죠.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1차 묘를 이장하고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 예. 그다음에 소나무는 나무를 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소나무 군락, 특히 소나무 군락 예. 우리나라는. 예. 그걸 이제 또 가공을 할 수 있는, 필 수 있는 네. 허가를 따낸다는 거. 네.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네. 가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가공하다 보니까 수익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 디벨로퍼 경매라는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어떤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우리가 네. 그 일반적인 경매. 네. 자, 경매 시장에도 보면 제가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밑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작은 빌라라든가, 네. 뭐 아파트라든가, 네. 임차인이 없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한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많은 사람이 하니까 어때요? 경쟁력이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는 것들은 네.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낮게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공하고 나서 풀고 나면 네. 수익률이 크죠. 아,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월곡 로이코 타운의 네.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자, 월곡 로이코 타운 하면 참 네. 그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어느 지역에. 자, 월곡 로이코 타운은 제가 두 번째 디벨로퍼 물건인데, 처음에 역삼동을 해보고, 네. 두 번째 이제 월곡동을 할 때, 네. 똑같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서울이 확실히 유동인구가 많고, 네. 소비가 높기 때문에 매도도 쉽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강남 3구 하면 불패하듯이, 그쵸.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 그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1종 1반 주거 지역이냐, 네. 2종 1반 네. 주거 지역이냐, 얼마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냐라는 네.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내가 이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냐. 뭐 도로가 좁다든지 네.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네.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이거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 과연 분양이 될 수 있는 지역일까?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까? 네. 지역을 봐야 돼요. 네.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은 내 돈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해야 돼요. 네. 자, 대출이 얼만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일까? 네. 대출을 통해서 내 돈을 얼마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 월곡동은 네. 자, 일단은 서울이입니다. 네. 서울이고 지하철 초역세권이 5분 이내에요. 지하철역 두 출구에서 나오면 이 길로 올 수밖에 없어. 아, 네. 동덕여대라는 게 있어요. 네. 메인이. 네.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는 메인 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이 물건은 유치권도 있고 목욕탕 건물도 있고 다세대 건물도 있고 건물이 두 동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유치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유찰되고 재경매되고 했던 물건인데 나는 이거를 단순하게 매입해서 팔아 수익이 아니라 네, 그렇죠. 아, 이거를 한번 가공을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 PF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네.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두 동을 낙찰받으신가요? 한 번에 두 동이, 한 물건이 두 동이었어요. 아, 한 물건 두 동. 예. 모욕탕 그, 건물과 네. 다세대 건물. 근데 그 유치권이라는 게 이제 뭐 대부분 허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거가 진짜였나 보죠? 그게. 진짜였어요. 예. 아.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보상해 주시고 헐어서 지으신 건가요? 보상을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걸 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유자가 있고 세입자가 있고 네. 세입자가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공을 했던 것들은 그렇죠. 원상복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기에 차관을 둔 거예요. 네. 자, 거기에 1층과 지하에 커피숍이 있는데 네. 커피숍 지하를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원소유자하고 네. 확장을 하는 비용을 드린 대신에 자기는 장기 렌트를 하겠다, 임대를 하겠다라는 조건이었는데 하자마자 바로 경매가 나온 거예요. 네. 소유자하고는 이제 소송이 붙었겠죠. 그쵸, 그쵸. 하지만 저는 별개잖아요. 그쵸? 그쵸, 별개죠. 원 소유자하고지. 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투자했던 자금을 받기 위해서 네. 저하고도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위가 한 50억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단순히 2, 3억에 유치권이 2억이 있었어요. 네. 2, 3억에 유치권이 2억이면 그 사람도 소송을 안 할 수 있죠. 네. 왜? 소송을 한번 패해서 저하고 하려면 네. 공탁이라는 걸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네. 그 공탁해서 패소하면 그 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겠지만 네. 이게 50억 단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50억에 이 사람이 100% 자기 돈으로 할까 생각을 할까요? 대출을 한다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쵸. 대출을 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치권 금액보다 훨씬 더 그쵸. 커지겠죠. 네, 그쵸, 그쵸. 그거를 노리고 공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유치권을 깨기 위해서 네. 초스피드로 철거를 했어요. 아. 자, 그러면 네. 유치권자가 공탁을 하고 하더라도 항상 대상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원인 무효가 돼버렸는데 네. 소실이 돼버렸는데 뭘 가지고 유치권 소송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쵸. 그래서 명도 소송 후 3주 만에 철거했어요. 그럼 그게,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분은 네. 공탁금을 변호사도 같이 왔었어요. 네. 명도 소송 할 때. 네. 한 달 정도 후에 공탁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네. 변호사가 그 유치권자 얘기하는 얘기를. 네. 근데 저는 속전속결로 해야 되겠다 해서 네. 3주 만에 철거했어요. 공탁금 걸기 전에 철거가 됐으니까. 네. 그분은 그럼 다 날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결국에는 네. 손실을 본 거죠. 유치권자는. 네. 네. 잘못 투자를 하신 거지. 하지만 그분과 원 소유자 관계에 제가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낙찰자 잘못 만났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매수시키고 거기다 뭘 지으신 거예요? 근린 시설이죠. 아. 그러니까 1, 2, 3층은 네. 상가, 네. 4, 5, 6, 7층은 도생, 네. 7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 이제 분양 과반 이상은 분양이 됐고 네. 또 일부는 제가 월세로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그럼 그게 이제 투자분 대비해서 몇 프로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매도가 다 끝나야 수익이 네. 나겠지만 네. 뭐 수익은 나쁘지 않겠죠. 몇 배 정도 될까요? 몇 배까지는 단위가 네. 크니까. 아, 네. 사실 PF 대출을 일으켜서 저희가 한 80% 이상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금이 적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몇 배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 경매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경매고 디벨로핑 경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매로는 더 이상의 저가 매수가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 우리가 저가 매수라고 하면 네. 경매에서 일반 매매는 네. 파는 사람은 높은 값을 받고자 할 것이고 그렇죠. 사는 사람은 낮게 사고자 할 것이고 그 네. 중간에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다, 네. 건물이다. 그러면은 대로변을 끼고 있으니까 높게 받고자 할 거예요. 그렇죠. 시세도 높을 거고. 그렇죠. 근데 경매라는 거는 네. 주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네. 표준지. 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네. 가격을 매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시세보다 높게 매겨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거는 시세보다 낮게 매겨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경매 나온 물건을 다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세보다 낮게 나와 있는 물건들을 네.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가 이제 뭐 공장이다. 네. 그러면은 공장 표준지에 표준 금액으로 감정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네. 기계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공장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감가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써서 어떤 거는 새 건물 같고 네. 어떤 거는 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감가라는 거는 평균 한 35년을 기준으로 감가를 해요. 네. 그러면은 실제 건물보다 훨씬 더 낮게 감정이 잡힐 수 있잖아요. 또 그죠? 네. 그리고 안에 기계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계가 처음에 10억짜리 기계가 뭐 3년, 4년 써서 감가가 얼마 되면 뭐 0.4%, 0.4, 0.5, 0.32 이런 식으로 네.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30%, 40%의 그 기계를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기계를 되팔았을 때 수익도 네.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시세보다 네. 낮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라는 뜻이지 경매 나왔으니까 다 싸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00% 네. 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낙찰률이. 네. 그러니까 이제 경매라는 게 이제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무조건 싸게 산다가 아니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근데 무조건 싸게 사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게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나는 10번 했는데 10번 다 떨어졌다. 한 번도 낙찰을 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낮게 싸게만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지 낙찰이 돼요? 가치를 봐야 되겠죠. 가치를. 예. 자, 우리가 물건을 보러 가는 거를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데 네. 물건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그 물건 주변 네. 좀 넓게는 지역까지도 네.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향후 이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고 네. 어떤 특혜가 있냐를 네.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 네. 맹지냐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층고가 낮아서 땅이 꺼져 있는 곳이냐 네. 아니면 대로변이냐 그런 것들도 먼저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물건이 잘 지어졌어. 건물이다. 네. 깨끗해. 라 네. 아니라 정말 여기는 주변이 막 진짜 뭐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지저분해. 네. 하지만 그걸 싹 밀어내고 네. 새로 지었을 때. 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했을 때 과연 주변과 어떻게 어울릴까. 그럼 향후 여기 가치가 어떻게 바뀔까. 네.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했다가는 안 돼요. 나는 샀는데 10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야. 그런 게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아, 그 가치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대표님은 그 경매 물건에 이제 감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이 감정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첫째는 네. 토지를 봐야 되겠죠. 토지. 네. 토지의 가격. 네. 토지의 가격이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대비 네. 감정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시세와 차이가 없어. 네. 그럼 주로 굳이 내가 1차에 그 물건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죠? 아, 그냥 나는 참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은.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9년도에 경매 개시가 됐는데 네. 이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낙찰이 안 됐어. 네. 계속 진행만 되다가 요번에 경매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2019년도 가격 대비 지금의 시세는 최근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잘 낮게 책정이 돼 있겠죠. 네. 그러면 원 소유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재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법원에다가. 네, 근데 통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가격이 20억이다. 네. 근데 채권이 40억이에요. 네. 그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네. 이거를 두 배를 주고 팔아도 네. 결국에는 내가 빚을 다 정산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냥 나는 이 물건으로 40억을 다 정리할래 라고 한다면 네. 굳이 재감정을 안 하죠. 그쵸, 그쵸. 그죠? 그럼 그런 물건들은 네.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일단. 네. 그죠? 그래서 지역을 보고 그 물건을 가보고 네. 어? 정말 좋은 조건인데 네. 얘가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런 경우는 1차에 통상적으로 보면 네. 1차 대법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흔히 보시는 사이트들에 나올 때는 한 보름 전에 나옵니다. 네, 그렇죠. 보름 전에 나오고 보름 전에 옷 나오더라도 정말 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볼 수 있는 거는 한 10일 전이에요. 네. 그러면 10일 전이면 1차고 하면 내가 시중 가격으로 살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해? 라는 네. 단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패스를 합니다. 네, 그냥. 네, 네. 가볼 시간도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번 유찰되면 네. 서울은 20%, 네. 지방은 30%, 지방도 20%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러면 일단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그쵸. 기간도 한 40일 되니까 네. 가보기도 하고 네. 그때 가보고 나서 내가 평가를 해보면 아, 이건 1차에 했어야 되는데 아, 네. 그래서 한번 유찰된 물건들이 100% 넘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1차에 기회가 많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관심 물건도 이제 내가 내 사이트에 보관을 해놔야 되지만 네. 1차로 나오는 물건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의 그 가치를 일단 토지로 일단 보시는군요. 일단은 첫째는 네. 토지. 왜? 네. 토지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과거에 IMF라든가 그렇죠.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네. 이런 경우 전 세계의 공황이 와서 한번 흔들릴 때는 네.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필리핀처럼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네. 역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지금 세계 10위까지 네. 올라왔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네. 초고속 선장을 한 나라고 네. 또 우리나라의 토지를 보면 전국토의 55% 이상이 농림지역이에요. 네. 그럼 토지는 작고 인구는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작다란 얘기예요. 네.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가 대도시 국가잖아요.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찾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토지를 먼저 볼 수밖에 없고 토지 가치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뭐예요? 우리가 통상 35년, 40년을 기준으로 감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물도 물론 네. 새 건물이면 좋죠. 네. 내가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싸게 인수해서 몇 년이 지나 판매를 하더라도 네. 그 가치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먼저 일단 첫째는 토지입니다, 토지. 대부분 이제 토지는 이제 그 사실 딱 그 가격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네. 예, 뭐 요즘에 워낙 정보도 많이 공개가 돼 있어서 토지 가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많고, 그럼 이제
토지 위에는 건물을 어떻게 매기느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가격 선정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조달 원가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으려면은, 현재 뭐 건축비가 얼마니까, 이 정도가 들어서, 토지 값을 더하면은, 이제, 아, 이 정도다. 근데, 건물이 몇 년이 됐으니까, 이걸 좀 감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세요? 만약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저도 비슷하게 해요. 네. 그냥 일단은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네. 한 10년 된 건물이다. 네. 근데 10년 된 건물도 관리를 잘한 거는 깨끗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가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내가 2년 보유하고 있다가 이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그 현재 시세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하면 건물 가격은 그대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아, 통상. 그대로요? 네. 10년이 됐어도? 그렇죠. 그 토지 가격에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자 서울 지역이다 이러면은 네. 서울은 뭐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올라가 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강남 3구를 비교하면은 네. 강남 3구 하면은 어디예요? 서초, 강남, 송파죠. 네. 서울에 몇 개 구가 있어요? 25개고? 25개가 있죠. 그죠? 네. 그 중에서 강남 3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강남 3구 하면 집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는 땅들. 그쵸.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2종 1번 주거 지역을 네.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럼 2종 1번 주거 지역에 네. 강남 3구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가요, 작년에? 한 5,700 정도? 그래요? 네. 근데 평균 우리가 7, 8% 계속 올라가요. 네. 강남 3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는 투자하면 불패야, 이거예요. 네. 자, 우리가 임대 수익을 내더라도 임대 수익이 뭐 3%밖에 안 나와. 네. 하지만 내가 일부는 은행 이자를 메꿔야 돼. 그쵸. 하지만 투자하는 게 매도했을 때의 차익이 그쵸. 크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저기 포천을 갔어. 저기 네. 파주를 갔어. 네. 경기도 파주를 가서 파주 저 위에 공장인데 지금 평당 한 100만 원 해요. 네. 근데 그 옆에 지금 최근에 작년 1월 달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죠. 네, 네. 그죠? 서울 문산 한 40km 구간이 네. 인터체인지가 7개예요. 네. 그러면 지방에 네. 2차선 도로 국도가 있던 지역에 고속도로가 뚫렸어. 네. 근데 주변에 IC까지 나와 네. 생겨. 네.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몇 배가 되겠죠. 그거죠. 네. 자, 투자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가치의 네. 성향을. 네. 자,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네. 8% 수익을 갈 것이냐, 네. 5천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을 갈 것이냐. 네. 보기에는 강남 3구가 훨씬 좋죠. 네. 근데 실제 수익률은 네. 파주가 훨씬 좋았어요. 그쵸.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되지 않나요? 그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부동산은 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아. 많이 보고 네. 많이 다니고 네. 많은 정보를 자기가 네. 얼마나 습득해서 네. 그 지역을 존을 정말로 깊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네. 자, 1년 봤던 내가 지난달 보고 이달 봤어. 네. 한 6개월 전에 봤어. 네. 괜찮네 라는 거 봐. 5년 전부터 쭉 봐왔어요. 네. 변화된 걸 봤어. 누가 더 그 가치를 잘 평가할까요? 자주 보는 사람은 없겠죠. 5년 동안 네. 본 사람이 왜? 5년 동안 꾸준하게 올랐어요. 네. 그럼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갈 지역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6개월 정도 봤어. 네. 근데 좀 좋아 보이네. 네, 그렇죠. 그는 향후 1년 후에, 2년 후에 네.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네. 사실 저희 학원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따신 분도 많이 오시고 네. 실업무를 하신 분도 오십니다. 네. 한데 그분들이 저보다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은 그 지역만 보시죠. 그쵸. 주로.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공부라는 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순서 뭐 이런 것들. 순서라는 거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렸듯이 네. 저는 그래요. 지도를 펴놓고 네. 그 지도를 주소를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물건들을 네. 어느 지역에 봤어요. 네. 그럼 지도를 펴놓고 축소했다고 확대하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네.
그럼 어떻게 지도를 아 내가 서울 강서구가 어디고 네. 아 롯데월드가 어디고 주소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큰 것만 있으면 대충 여긴데라고 확대하면 보이겠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봤던 경매 물건이 어디냐 네. 그것도 바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얼마 안 걸려요. 꾸준하게 꾸준히 아니라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달 정도만 하셔도 네. 쉽게 갈수 있을걸요? 그걸 못해요. 그럼 그한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시도를 보는 거죠. 내 관심 있는 물건, 경매 물건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도를 내 눈에 선하게 들어오게끔 하는 게 먼저예요. 자, 내 물건을 찾아가는데 내비를 틀고 가. 내 물건을 찾아가는데 그냥 가. 자, 그러면 내비를 틀고 가는 거는 그 길을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 그것만 보고 가야 돼. 어렵죠, 그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갔다 와도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한데 그냥 가면 아, 어디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저 임장을 갈 때도 같이 가시는 분들 학원생들한테 자지 마시고 떠들지 마시고 주변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달 전에 갔던 곳을 다시 지나가는데 뭐가 바뀌었더라? 한달 지났는데 뭐가 바뀌었어? 어? 여기가 뭔가 향후 계속 개발될 지역인가? 바뀌는 지역이네? 아니, 아까운 시간을 가면서 그걸 봐야죠. 그래서 항상 물건을 가기 전에는 내비로 내 물건이 어떤 루트로 가야 빨리 갈수 있느냐를 보고 그 도로도 익히고 물건 지역도 익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엔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아, 거기? 물건 다 보면은 거기? 남들보다 훨씬 빨리 보잖아요. 남들 한두 개볼때난 10개를 볼수 있어, 물건을.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리고 계속 보면 새로 업데이트되는 물건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작가님 그 이제 한 시간씩, 하루 한 시간씩 지도를 봐라. 경매 물건 중심으로. 내가 관심 있는 물건 중심으로. 그 말씀이시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제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습관과 버릇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100m를 10초에 다 뛰어. 이러면 못 해요. 그건 못하죠.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근데 지금 생각한 걸 행하라. 습관을 바꿔라. 아니면 너 목표를 정해라. 이게 어려운가요? 할수 있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할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 건데, 할수 있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표를 정해라.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매일 생각해라.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해라. 그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목표하신 거를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어느 정도의 뭐를 갖고 싶다라고 매일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 계획을 짤 때는 뭐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성향이 틀리니까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자기 전에 생각하는 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3초면 돼요, 3초. 그 3초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작가님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실행을 하는가, 한달 동안에. 근데 그거를 매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내가 1년, 2년 지나고 내 행동을 쭉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왜 배웠지? 내가 거길 왜 갔다 왔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할 겁니다. 그만큼 내 몸은, 내 머리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생각하지 하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도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네.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의 뇌를 제일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걸 IQ로 표시하는데 네. 뭐 IQ가 180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도 우리 뇌는 네. 다 몰라요. 네. 이렇게 발달을 과하게 발달을 해도 네. 근데 그 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꿈도 꿔요. 네, 그렇죠. 근데 꿈은 누구나 다 꾸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네. 통상적으로 꿈을 한 50분 단위 정도로 한 번씩 꿈을 꿉니다.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꿨던 내가 이렇 중간에 잠을 깬다면 깨기 전에 꿨던 꿈을 기억하는 거지 그 앞에 꿨던 꿈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내 목표를 정하고 자면 내 뇌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나한테 인지해 준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만 네. 벌써 3, 40년 전에 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네. 그 미국 실버가 창립을 했죠. 네. 만드셨는데 벌써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것 부분들이에요. 그 대표님은 이제 그런 방법들로 지금까지 해오신 게 모두 이루신 거예요? 모두 이뤘다고는 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제가 직장생활할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이거를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명히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네.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저는 다 했어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래도 다 했어. 그래서 최연소 이렇게 승진도 네.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많은 것들도 경험을 해봤고 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새로운 것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월공 로이코도 그러셨나요? 똑같은 거죠. 아, 월공 로이코도 그럼 그 유치권 문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학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제 그분들 만나면은 처음 이제 경매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경매 학원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네. 경매란 뭐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네. 그러면은 90%가 네. 시중보다 네. 저렴하게 그렇죠. 살 수 있는 거 네, 네. 라고 쉽게 대답을 하세요. 간단하게. 네. 맞는 말이죠. 네. 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자, 쉽게 살 수 있는데 과연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두렵죠. 네,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간접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네.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 위에요? 네. 슈퍼맨?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사람. 아... 그 사람은 제일 높게 빨리 가는 사람과 같이 가잖아요. 그쵸, 처음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생들이 이제 경매라는 건 이제 싸게 사는 거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은 작가님은 경매라는 게 뭐라고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원론을 알려드리죠, 처음에는. 네. 경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네.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네. 내가 올해, 자, 이건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계획을 2년을 잡고 나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지 네. 얼마를 하지만 네. 그 주변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대출을 규제한다. 그쵸, 그쵸. 그러면은 나는 주택 몇 채를 보유해서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주택은 한 채 이상 못 사? 그쵸, 네. 두 채 사면은 오히려 손실 더 네. 크게 발생할 수 있겠어? 네. 이런 정치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에. 그렇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매입을 했으면 네.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어떻습니까요? 반드시 올라간다. 수익을 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불안해하세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귀를 자꾸만 열어요. 네. 그 주변에서 혹하는 얘기들을 하셔. 네. 짧은 소견에 이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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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네. 그 말에 솔깃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아,
그럼 경매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실패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학원생들 중에서도 제가 항상 사고 치기 전에 상담하고 사고 치세요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조금 배웠다고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나도 해볼 수 있어 라고 하고 뭔가 행하세요. 근데 그 주변에 작은 소견의 분들 얘기를 듣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상가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여러 번 물갈이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자리가 잡은 후에 원래 분양가보다도 높게 형성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반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로 선투자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혹한 말로 송도는 뜬대요, 천나는 뜬대요 하고 선투자했다가 그것도 강남에 진짜 노른자의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해서 지금 투자 대비 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답답하죠? 어떻게 쓰지 못해주시죠? 과감하게 저는 손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팔으라고. 그런데 미련을 못 버리시고 중도금, 장대금을 다 치르고 결국 갖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을 때는 한 20% 정도 손실이면 매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값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강남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가지고 또 수익을 크게 내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물건이었나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 디벨로퍼 작품인데 첫 디벨로퍼 작품이기 때문에 강남 3구 누구나 말하는 망하지 않는 곳에 물건을 찾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고생한 것 같아요. 입찰하고 떨어지고 입찰하면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한 번은 낙찰 받았는데 불허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왜요? 통상적으로 불허가라는 거는 이제 뭐 도로 지분이 있으면 그 도로 지분의 지분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 송달을 해야 돼요. 근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빠뜨렸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이의 제기하면 불허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불허가 떨어진 불허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역삼동이었어요. 어우, 뭐 도로를 모퉁이 도로 모퉁이에 있는 집이고 한 80평 이상 되는 대지를 땅을 이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집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토지 가치로 보자 해서 사실 100% 넘게 입찰했어요. 입찰하고 낙찰 받아서 철거를 하고. 첫 이제 이제 디벨로퍼를 하는데 강남이다 보니까 이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걸로 하루씩 스톱이 돼요. 뭐 어떤 걸로 들어요 민원? 시끄럽다고. 아 시끄럽다고. 그리고 뭐 소음 공해부터 시작해서 공사한데 다니는데 방해를 준다부터 시작해서 전문이 있더라고요. 그 민원을 넣는 전문인들이 그런 것만 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그분이 항상 한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오죽하면 뭐 현장 소장님 멱살도 잡고 때리기도 해서 소장도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결국 돈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렇죠. 보상이죠. 하지만 그거를 쉽게 협상을 하게 되면 한 분 하면 두 번, 세 번 들어봐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정말로 마지막까지 버텨서 마지막에 일부 조금 각서 받고 주는 걸로 해야지 중간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지어서 분양하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다 됐을 때는 수익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왔지만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가 상승이 있으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강남 3구는 불패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강남 3구 를 못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안 하신 거는 강남에 땅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수익률이 조금 기대가 못 미치니까 딴 데를 돌아봐야겠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투자 대비 수익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크지 않더라. 잘 팔리긴 하지만 예. 수익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규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고철 값이 2020년 1월 달에 1월 초에 한 150원 했어요. 그게 중국과 호주에 철강석 마찰이 생기면서 중국에서 생산량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한 700원 해요. 거의 5배가 올랐네요.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키로에 4,000원 하던 게 16,000원 고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 행위를 하는데 주택을 지으려면 제가 최소한 뭐 한 3-4년 전에 평당 500이면 그쵸. 잘 지었어요. 근데 지금 한 700만원 정도?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반대로 경매 물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가를 하지만 감정평가는 기존 가격으로 감가를 해요. 그죠? 과거의 금액으로. 근데 지금 시세 건물을 지으려면 훨씬 높게 지어줘야지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물 가치를 그대로 주더라도 내가 매도할 시점에 충분히 그 가격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주 낡거나 험하게 쓴 물건이 아니라면. 이제 그 디벨로퍼 경매에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나도 한번 뭐 그렇게 엄청 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은 디벨로퍼라도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떤 물건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배우는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어야 1조 4천을 필요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의 땅을 일단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컨디션을 봐야 돼요. 이 위치에 어디에 있나. 그리고 외길이라 차가 들어오기 힘들다. 이러면은 나중에 분양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보고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에 응하면은 입찰에 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60에 250%인데 과밀화학적 근역이니까 50%는 잘리고 200%인데 서비스 면적으로 내가 20%를 더 찾을 수 있을까? 30%를 더 찾을 수 있을까를 보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변을 봐야 되잖아요. 건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내 땅이 북쪽에 동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70평이다. 70평에 235% 정도 용적률이 나온다. 가설계를 떠봐야 되겠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먼저 가설계를 떠봐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여기는 다 투룸 지역이야. 쓰리룸 지역이야 했을 때 우리가 큰 평수가 수익률이 좋아요. 작은 평수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큰 평수가 매도가가 높아요. 작은 평수가 단위 면적당 매도가가 높아요. 작은 게 높죠. 그죠. 왜? 작은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쓰리룸보다는 투룸이 내가 매도했을 때 수익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역은 쓰리룸이야. 투룸이 안 돼. 그러면은 쓰리룸으로 과연 몇 채를 지을 수 있을까? 몇 가구를 지을 수 있을까?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지역은 투룸 지역이야. 야, 괜찮네. 작게 지어도 분양이 잘 되겠네. 그러면 투룸이 몇 가구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평당 얼마, 주변에는 투룸 시세가 얼마, 평당 2천만 원, 그러면은 10평을 지었을 때 4억이잖아요. 2천만 원이니까. 10평을 지금 2억이잖아요. 그러면은 2억을 분양했을 때 내가 토지 가격 대비 건축비, 플러스 분양 수수료, 플러스 금융비용, 플러스 내수익. 그게 다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빼고 2억에서 빼기 해서 내 마지막에 수익률인데 빼기 해보니까 수익률이 없어.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투룸을 지었는데 잘 나와. 북쪽 동쪽에 도로를 끼고 있어서 서비스 면적도 많이 찾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투룸 정도가 더 지을 수 있어. 투룸 정도를. 근데 주변에 보니까 강남이라 평당 3,500, 4,000이야. 자, 그러면 평당 3,500, 4,000. 그러면 최대한 내가 토지 가격을 낮게 받아야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 받을 수 있을까? 주변을 알아보니까 평당 5,000이야.
자, 그럼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평당 5천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토지 가격, 건축비, 네. 그 다음에 분양 수수료, 금융 비용을 다 더해서 네. 분양할 수 있는 주변 시세 가격. 네. 그럼 15가구가 나온다. 네. 15가구 곱하기 얼마 해서 총 금액에서 그걸 빼면 나머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양을 하는데 선분양을 해야 되냐, 후분양을 해야 되냐 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금융 비용은 선분양을 했을 때 제일 좋아요. 내가 수익률이. 근데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돼. 네. 자, 분양이 100% 된다라는 거 가정하면 안 됩니다. 3분의 2, 네. 3분의 1은 내가 일부 어느 정도 기간을 보유해야 되는 시점을 가지고 갔을 때 네. 거기에 분양 그 금융 비용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한두 채는 DC도 해야 되는구나. 네. 아무리 강남 3구라도. 네. 그러면 DC 금액을 얼마까지 가야 될까? 네. 그게 디벨로퍼예요. 야, 이 디벨로퍼를 네.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디벨로퍼 전문, 그러니까 분양, 네. 시행을 가리키는 학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매에서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컨디션의 땅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일단 북향,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몇 평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좋잖아요. 이게 어떤 면적이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도 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주택은 연 면적이 200평 이하를 주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4층 이하. 근데 네. 요새는 필로티 1층에 주차장을 네. 두니까 5층까지인데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의 건물을 지어줘야 네.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땅 위에 몇 층을 지어서 네. 몇 가구를 지어줘야지만 네. 수익률이 나오냐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평이야, 땅 면적이. 네. 그럼 거기에 60%면 사륙이 23평 정도잖아요. 네, 그죠? 24평 이하니까 23평. 네. 23평으로 과연 복도 놓고 네. 계단 놓고 이러면은 그렇죠. 원룸 두 개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렇게 수익률이 될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60평 되면 35평, 35평이면 10평짜리 투룸이 두 개 나오고, 네. 복도 나오고, 엘리베이터 계단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4층으로 하면 8가구다. 네. 8가구를 나누기 해서 아까 같이 빼기 해보니까, 이건 수익률이 나오겠네.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평이야. 100평의 땅을 200평을 지으면 가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두 동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50평을 두 동을 짓다 보니까 좀 좁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계를 해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제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경매에서 수익률을 신발굽에 이제 비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자, 신발굽이라는 거는 신발을 오래 신으면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많이 신으니까. 그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 네. 기간을 말하는 건데 네. 지금 디벨로퍼도 마찬가지. 내가 가공을 해서 네. 빨리 분양을 해야 네. 그 금융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가면 네. 결국에는 금융 비용으로 네.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부도가 나는 것들을 건물 통째로 이런 네. 것들이 분양이 안 되고 결국에는 금융 비용의 이자를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냥 보기에 좋아, 네. 보기에는 참 좋아, 깨끗해, 네. 주변 환경은 보지 못하고, 네. 근데 이 지역은 발전 가능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야. 뭐 네.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어. 지하철역도 주변에 없고 주변에 도로도 새로 생긴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 도시 그대로 그 지역 그대로 있는 데인데 이 집이 좋아. 건물이 좋아. 샀어요. 근데 이걸 2, 3년 후에 난 되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은 감가야. 결국은 지나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하나도 안 올랐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더 마이너스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자금이 빠르게 돌수록 회전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간에 회전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좀 이따가 나오는 얘기들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이제 복잡하고 거대한 디벨로퍼 말고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뭐 하나를 낙찰받아서 뭐 지으면은 이거 뭐 빠르게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로 빨리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이제 책에 나온 사례 중 하나가 서초동 상업지역 디벨로퍼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초동 상업지역은 디벨로퍼보다는 네. 지분 경매였어요. 지분 경매. 네, 네. 2분의 1. 네. 상업 건물이었는데 네. 2분의 1만 지분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지가 지분이 나오면 네. 내가 지분을 매입을 하고 네. 매입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제도가 있어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는 것 때문에 나는 들러리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진짜 공유자 매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관계인이 내가 입찰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준다는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는데 네. A, B, C, D 4명 친구가 네. 각각 25평씩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A라는 사람이 그 지분 담보를 땅을 담보로 네. 대출을 했는데 네. 못 갚아서 네. 경매에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B, C, D가 네. 공유자예요. 네. 그러면은 D, F가 네. 그러니까 F, G가 네. 이제 그 A의 네. 지분을 사려고 경매 입찰을 합니다.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난 1억을 썼어요. 네. 그러면은 B, C, D가 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이 F가 신청한 1억으로 네. B, C, D가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러리를 쓰는 예, 들러리였어요. 그래서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네, 네. 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찰을 받으면 네. 공유물 분할 소송이란 걸 통해서 네. 내 땅을 돌리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판사님이 이렇게 나누세요, 저렇게 나누세요, 조정을 하겠죠. 네. 조정을 하다 안 되면 매도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매도해서 돈으로 지분을 나누세요 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지들은 조정이 됩니다. 근데 건물이 있으면 네. 건물은 칼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99%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그 서초동 건물은 네. 건물이었어요. 네. 근데 지분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나중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다시 재경매를 통할 수 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들러리 쓸 수 있더라도 네. 해보자 했는데 낙찰을 받은 거예요. 네. 내용을 보면 이제 부모 아버님이 있었고 네. 이제 아버님이 아들한테 2분의 1 지분을 주고 아버지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버님이 재가를 했어요. 아... 그럼 이제 또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중에 부인도 있고 자녀도 네.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잘못해서 경매에 나온 거예요. 아들 지분이. 아, 네.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면 네. 이 아들이 또 이걸 담보로 대출해서 또 이걸 부도나게 할 그쵸. 수도 있다 그쵸, 그쵸. 라고 하는 이쪽 가정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지 마세요. 네. 내 걸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딸들도 그죠? 네. 이쪽에. 그래서 이걸 제 경매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하지 않고. 받았는데, 정말 강남역 사거리 뒤편이에요. 아, 네. 지금 사실 그거를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네. 재경매를 통해서 낙찰 수익으로 크게 가져갔지만, 네.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면 네. 아마 뭐 수익률이 몇 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낙찰 받으시고 이거를 이제 다시 현금으로 나누신 거죠? 아니죠. 그렇죠. 네. 공유물 분할 소송을 네. 통해서 재경매를 통해서 그렇죠. 네.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져갔는데 크게 네. 가져갔죠. 근데 지분 경매를 낙찰받기도 어렵지만 네. 지분을 대출받기도 어려워요. 아, 대출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 은행은 네. 금융기관은 네. 내가 대출을 해주면 네. 오로지 이게 내 권한으로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분이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 구획 정리가 안 된 거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아... 자, 우리가 네. 일반 상가 분양을 할 때도 네. 이제 뭐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쭉 나누잖아요. 큰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칸막이가 없으면 대출 안 해줘요.
왜? 구역 정리가 안 됐으니까 네. 어디를 근저당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칸막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지분은 대출이 안 돼요. 근데 그 물건을 처음에 낙찰받을 때 대출을 거의 75% 받았어요. 아, 그러면 그 상가 같은 경우에 뭐 101, 102, 103, 104, 5를 누군가 털어서 한 번에 쓰고 있다. 네. 그럼 이제 그 중에 101호가 나왔으면은 101호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의 대출받기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 받은 다음에 다시 칸막이 만든 다음에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분양을 하는데 네. 내가 분양을 하는데 101, 102호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 누가 임차 임대가 들어와서 통으로 썼어. 네. 그러다가 한 호실이 매매를 해서 네. 매매를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네. 대출이 안 돼요. 인위적으로 뭔가 칸막이를 해줘야 돼. 아, 그렇구나. 단순하지만 네. 왜 몇 제곱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여기서 어디까지를 그쵸, 봐야 모르죠. 됩니까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가격을 싸게 사는 거 말고 또 다른 뭐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특이 조건이 붙은 경우가 있겠죠. 네. 뭐냐면 그린벨트라든가. 네.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허가를 다 득해 놓은 거예요. 누구나 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일반적으로 지금은 주택을 사거나 뭐 매입을 하면 네. 자금 출처를 그쵸? 받잖아요. 예. 경매는 자금 출처는 없어요. 아 진짜요? 아직까지. 와. 아, 그럼 그거 자금 출처를 좀 될 수 없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사면은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한동안 네. 담보대출 규제가 됐을 때 네. 경매는 아직 규제가 안 돼 있는 타임이 있었어요. 네. 그 시점이. 네. 그래서 높게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야, 약간 악용의 소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방송이 되면 안 되는데 네, 다 이미 아시는 분이 아실 겁니다. 이 경매 같은 거 보면은 뭐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 그렇죠. 그 차이 있네요. 그. 자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 경매라는 거는 네. 내가 이 물건을 풀 수 없을 때 인위적인 경매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상속 받았을 때 네.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가 4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내가 오로지 다 내가 나머지 3명한테 돈을 주고 내 거와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많겠죠. 예, 그러면은 네 명의 의견이 다 틀려요. 네. 나는 부동산에 내놓자. 나 아는 지인이 있다. 네. 의회가 좋다면 네. 그래, 그러면 그 제일 큰 마지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이 돈 앞에는 또 그렇죠. 수익 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네. 다 각자의 의견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하는데 그래서 경매를 통하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네. 낙찰되면 네. 그 낙찰된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입찰자 입장,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뭐 형식적이든 뭐 실질적이든 크게 그거는 네. 그 이제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네. 뭐 물건상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형식적 경매는 네. 변경되거나 취하될 네.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경매는 네. 어떠어떠한 사유를 통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경을 하고 네. 또 취하도 되고 하는데 네. 형식적 경매는 대출, 채무가 많아서 네. 변경되거나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높아가지고 변경되거나 네. 뭐 취하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냥 형식 그 자체, 그 물건 자체를 매도를 통해서 네. 낙찰을 통해서 지분을 나눠 갖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살아있는 동안 부동산 하락은 없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이제 과감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네. 사실 말씀을 잘해야 되는 게 부동산의 시장이 약간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이제 꺾인다라는 분도 있어가지고 작가님은 왜 살아있는 동안 하락이 없을 거로 보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네. 성장 속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OECD도 가입이 되어 있고 네. 현재 10위예요. 10위 네. 경제대국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패턴을 보더라도 네. 우리가 원자재가 많아서 자, 그 전에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책을 네. 왜 유치원 네. 학교 가기 전에 네.
읽어주느냐 하면 네. 어릴 때부터 네. 놀지 말고 일을 그쵸. 해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네. 다 함께 잘 살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자는 좋은 말인데 네. 모순이 있어요. 네. 개미와 배짱이를 놓고 볼 때 다 네. 함께 잘 살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운 나라가 아니야.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사계절이 있어요. 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네. 물론 외적의 침입이 네. 워낙에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쵸. 내가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네. 나는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공을 해야 되니까 네. 많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네. 그죠?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이 교육의 지식, 네. 교육의 산물이 네. 또 플러스인데 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토의 55%가 농림지역이에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작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작년부터 신생아보다 네. 사망자 수가 네. 많다 해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네. 그 주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는 않다는 네.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네.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5,200만 인구에 1,400만 호 정도면 된다. 네. 충분하다라고 네. 간과하고 자 일본을 보니까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더라. 네, 그렇죠. 굳이 더 많이 짓지 말고 네. 있는 사람 거를 나누자. 네.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분배 정책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세금을 많이 한 거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 네. 지금 20, 30대들은 한 자녀 네. 없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수 중에서 네. 그러니까 나이대를 보면 네. 50, 60대가 34%예요. 세 분 네. 중에 한 분이 50, 60대예요. 네. 근데 지금 50, 60대는 보면 대부분이 자녀가 한 명, 두 명, 많게는 세 명까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예,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막 산하 제한을 할 정도로. 네. 자, 근데 그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때요? 다 독립을 해야 될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뭐 방송도 얘기합니다. 10가구 중에 6가구가 나 홀로 가구다. 네, 1인 가구. 예, 그만큼 뭐예요? 주택이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배를 내놨어.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엇박자가 난 거죠. 아. 모든 게 수요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구 수를 간과했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향후 이제 처음에 질문하고 조금 이제 엇나갔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네. 네. 토지의 가격은 네. 토지의 특히 이제 토지의 가격은 우리나라가 좁다 보니까 네.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적고 네. 토지의 가격은 물론 뭐 IMF라든가 아까 말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국제적인 네. 대공황이 생겼을 때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왜? 자본이 부족하니까 네. 내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한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네.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속. 네, 맞습니다. 예, 그죠? 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갑자기 뭐 젊은의 타운으로 바뀌었다가 네. 옆에가 생기면서 쭉 빠져나갔어. 네. 지하철역이 생겼다가 여기 또 생기면서 네. 분산이 됐어. 네. 이런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물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네. 제가 볼 때는 우상향이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 몸에 닿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거래수가 줄어. 네. 근데 꼭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 대출은 안 돼.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 떨어진다. 근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나 학자분들은 수요 공급 법칙이 안 맞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강한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이다. 네. 저도 후자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뭐든지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곡물도 네.
전 세계의 곡물의 재고가 130%, 네. 30% 정도 이상 많아요. 3, 40%. 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그렇죠. 가는데 네. 140에서 120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두 배가 됩니다. 폭등이 됩니다. 100이라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어느 누가 두 개, 세 개를 사요. 왜? 네. 부족할까 봐.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공급이 없으니까 나는 못 살 수 있어. 야, 이때 안 사면 나는 영혼의 집을 못 구하나 봐. 네. 라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빌라 가격도 네.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그쵸. 거래수도 최고로 많고 한다는 이유가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이거를 뭐 수도권 뭐 지방 구분 안 해도 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요.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가 2025년부터 네. 공급이 된다고 했다가 네.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2027년 정도 공급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차기 정권이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와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네. 스타트를 하더라도 3년 후부터나 그쵸. 그쵸? 그럼 2025년 6년이에요. 그죠? 네. 자, 그때까지는 지금 올해 내년은 벌써 2년, 1년 전에 지어졌어야 돼. 네. 많지 않잖아요. 네. 결국은 한다 한 대지 못 했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2025년까지는 아, 가지 않을까. 그럼 이게 차기 정부에서 이제 그 규제를 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단기간 올라간다고 봅니다. 풀어주면, 규제를 풀면. 일단, 하지만 네. 자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안 한다 했어요. 네. 그러면 5년이잖아요. 네. 그럼 차기 정부 들어와서 3년이면 8년이란 시간이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도 네. 또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 네. 그러면은 야 앞으로 8년을 어떻게 기다려? 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5개년 계획 발표하고 3년 네. 후부터는 이렇게 공급을 할 거야. 네. 우리가 3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짓는다고 하네. 그리고 막 뭐가 행해져. 네. 재건축, 재개발도 풀고 막 이래요. 네. 그럼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네. 그게 어느 순간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기 시작할 때 네. 자, 그럼 분양, 선분양해. 1년 전부터 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뭐냐면 우리 장기 임대 8년. 네. 거기 만기가 되는 시점이에요. 아, 네. 혜택을 보죠. 그분들이. 네. 그때까지 네. 물건이 나올 거예요. 아. 그게 물량이 부딪히는 순간이 2025년, 6년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럼 그때는 빠지지 않을까. 빠지면 어디부터 빠지겠어요? 지방부터 빠지겠죠. 지방부터 빠지죠. 아.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네. 환경이 좀 열악한 곳들도 없으니까 다 올랐어요. 그죠? 그쵸, 그쵸. 그런 그렇죠. 곳들이 빠지겠죠. 근데 변하지 않는 곳들은 뭐 환경이 좋은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네. 특히 GTX 역사 주변. 네. 근데 지금 A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보여져요. 향후 몇 년 후. 그쵸, 그쵸, 예. 안 빠지겠죠. 네. 근데 B, C, D는 사실 언제 될지 몰라요. 제가 네. 생각하기로는 네. A 노선이 개통이 되고 네. 그 효과가 정말로 나타났을 때 그쵸. B, C, D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뭐 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럼 그 시간이 언제란 얘기예요. 한참 뒤가 되겠죠. 그래서 GTX A 노선 역을 보고 따라가는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머지 B, C, D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2025년까지는 어쨌거나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처럼 장 내집 마련이 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세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집을 마련할 거냐 고민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3년 후에, 2년 후에 팔았을 때 네. 지금 그 금융비용, 네.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네. 금융비용 플러스 수익이 발생하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네. 사는 거와 네. 영끌을 해서 사는 거는 틀리거든요. 네. 그런 차이를 좀 봐야 되겠죠. 아, 그런 차이를 보고서 많이 상승할 것을 보면 이제 사도 괜찮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상승에 대한 호재가 없다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딱지를 산다. 네.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사는 거다. 네. 이런 투자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올해 사서 한 2년 있다가 나는 팔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뭐 굳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일개 신도시에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가 풀리고 그런 호재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좀 실거주도 하면서 추후 시세차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겠네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행위를 하려면 3년 걸리잖아요. 네. 그죠? 그럼 내가 지금 거주하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3년에서 5년은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2025년, 6년부터 네. 공급 물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와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100%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없죠. 아, 근데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스럽거든요. 네, 지금 네. 당장은 사도 괜찮다. 괜찮다. 네. 대신에 2025년 넘기지 말고 매도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지금 당장 집을 사되 25년 전에 팔아라. 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제 경력상을 보니까 뭐 이 책에는 이제 있진 않았는데 MPL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MPL. 많은 분들이 MPL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환상을 갖고 계세요. 네네. 야, 경매는 이제 대중화해서 재미없다. 이제 MPL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경매를 하면은 MPL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MPL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요? 자, 이제 MPL 하면 네. 이제 좀 상당히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MPL 말 그대로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네. 부실 채권이에요. 네. 부실 채권이라고 하면 부실 대출과 부실 지급 보증 두 개를 합친 거를 네. 합친 거를 말하고 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회수되지 못하거나 회수 가망성이 없는 거를 네. 부실 채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NPL은 이제 부실 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이제 NPL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네. NPL 네. 처음에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네. 은행이라는 게 존재하면서부터 부실 채권은 존재했어요. 네. 왜? 그때는 돈을 빌려주고 네. 못 갚으면 공물로 갚거나 이자와 원금을 네. 아니면 내가 노역을 살거나 네. 그것도 안 되면 매로 맞거나 네. 뭐 손가락을 자르거나 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네. 뭐 유럽에서는 자행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실 채권은 존재했었죠. 네. 근데 이게 MPL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98년부터예요. 네. 1998년에 뭐가 IMF, 무슨 일이 있었죠? IMF 위기가 있었죠. 네, IMF 네. 체제하에 갔죠. IMF가 네. 뭐죠?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사태가 났다가 아니고 네.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네. 말을 바꾸자고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 들어가면서 네. 그때부터 부실채권, NPL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네들 말로 네. MPL 하기 시작한 거죠. 국내에도 부실채권은 계속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걔네들이 들어와서 네.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네. 뭘 보고 빌려주겠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알려면 네. 금융기관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장들을 다 불렀죠. 네. 불러서 한국이란 나라는 무역, 신용장, 크레딧, 네. 신용장, 레터 오브 크레딧을 발행해야 되는 나라인데 네. 그러면 국제 결제 은행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네. 부실화 됐으니 네. 그 자격을 갖춰라. 그러니까 BIS 기준을 맞춰라. 네.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그러니까 네. 국제 결제 은행의 자격을 갖춰라. 네. 자기 자본 비율 0.8에서 1%를 맞추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부실 채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네. 보는 거죠. 처음에 가서 좋은 물건들이 있어. 네. 부실 채권 괜찮네. 그래서 네. 찾아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1000억짜리 한 700억을 빌려주셨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 한 500억에 매입하면 안 될까요? 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그죠. 1000억짜리입니다. 네, 1000억짜리. 네. 700억은 그냥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네. 자, 이제 BIS 기준 맞추는 시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그 기간 내에 못 맞추면 퇴출시키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반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사람 쫓아가서 그때 500억 주신다 했던 거 제가 500억 드릴 테니까 회수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300억을 산다고 얘기하죠. 아, 그렇죠. 아, 그때 제가 잘못 책정했습니다. 300억 내지 200억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거라도 회수하시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은행이 퇴출되는데 해야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외환은행이잖아요. 론스타 사태. 론스타. 5조 원짜리를 1조 5천에게 매입을 해서 4년 후에 다시 5조 원에 팔고 나갔는데 실제는 7조 5천억을 달라 했잖아요. 그걸 국가가 개입하고 해서 5조만 했는데 지금 미국과의 교역 조건에 그런 것도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때 국가가 개입해서 못 받은 돈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지금. 소송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국부 유출이에요. 국부 유출. 그래서 부실 채권이라는 걸 과거에는 그의 과거에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다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돈 되네. 그죠? 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1억을 빌리면 120% 130% 설정을 합니다. 그쵸. 돈을 빌려 보시면 그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왜 그렇게 책정하냐고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으면 부실화 되더라도 나중에 다 받을 거야 이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일반 대출 금리가 3%예요. 거기에 연체 금리 15%. 이래서 연체 이자는 18%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1금융기관은 18% 연체 금리니까 120% 책정을 하면 다 회수가 되겠네 이자는. 자, 이 금융기관은 어때요? 130% 140% 책정을 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정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PL이라는 거는 배당 수익이에요. 배당 수익. 근저당 설정을 내가 이 물건이 10억짜리인데 근저당을 7억을 했어요. 7억을 하고 채권 최고액을 8억 5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두 달 연체를 했어. 그러면 3개월째부터는 부실화돼서 자동으로 경매 진행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두 달 연체이자 플러스 하죠. 7억에다가 연체이자 두 달치 붙여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채권을 누가 사요? 배당으로 수익을 은행에서 가져가든가 그거를 사는 회사들이 유동호 회사나 AMC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회사들. 아.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 회사들이 매입을 합니다. 한두 건을 사는 게 아니라 1금융기관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300건의 물건을 5천억에 입찰을 붙여요. 그러면 그 입찰을 응하는 데들이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들이 아니면 유동화 회사들이 붙죠. 그 중에서 제일 높게 우리가 300개를 분석해보니까 우리는 5천 한 100억 정도 회수될 것 같아. 그래서 5,050억의 입찰. 나머지는 50억은 우리 수익. 이렇게 해서 제일 높게 입찰한 데 낙찰이 됩니다. 그건 낙찰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진행을 시키죠. 근데 유동화 회사에서 볼 때 이거는 100% 회수되는 물건이야. 이거를 싸게 팔까요? 안 팔겠죠. 안 팔죠. 그냥 경매 진행시켜요. 그러면 이제 안 팔릴 거, 안 팔릴 수 있는 NPL들을 이제 지역적으로 지방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그거를 잘못 사면 또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한테 그 NPL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뭐 궁금해하거나 뭐 혹은 오해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NPL 하면 NPL만 배우면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 주변에서 NPL로 돈을 벌었다, 수익을 냈다, 단기간에 수익 창출된다 이런 말씀만 듣고 근데 제가 그러면은 NPL은 배당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배당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처음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매에 낙찰을 받듯이 MPL도 방어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방어입찰이 뭔지도 잘 모르시죠? 네, 그렇죠. 그럼 설명을 또 해드리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 다 틀리다.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법정지상권 유치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해결을 할 것이냐, 그걸 다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겪으셔야 비로소 MPL이 어떤 거구나, 이러이러한 걸다 알아야지만 내가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갖게 되는구나 라고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 MPL 투자를 그러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매는 이제 뭐 경매 분석 사이트나 딱 가서 물건 보고 뭐 자체적으로 뭐 권리 분석하든 아니면 자동화된 그 검색을 하든 뭐할수 있잖아요. 네. MPL은 뭐 누구나 할수 있나요? 자, MPL은 2018년 6월부터 금융기관만 매입할 수 있게, 매입 매도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과거처럼 개인이나 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내에서는 MPL이 서로 공유가 되겠죠. 살 사람, 팔 사람. 그렇죠. 근데 일반인은 접근을 못 합니다. 한데 금융기관만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오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렇죠, 그렇죠. 활성화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M, 바로 금융기관이 아닌 AM에서도 거래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다 수익이 나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금액의 차액,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저당권이 3억이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다. 그러면은 2억 5천 정도 대출을 하고 3억 설정을 한 건데, 그럼 차액은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 돈은 2천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 1억 8천은 대출을 했어요. 질권 대출을.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투자해서 실제로 배당은 2억 5천을 받으면 2천 투자해서 5천만 원 보니까 엄청난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수익을 한두 번 내서 큰 건에 가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어입찰 들어가서 이 물건을 관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도 낮게, 방어입찰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낮게 낙찰되면 손실을 보는 손실을 보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총그 감정 금액의 7, 8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높게 낙찰돼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0%에, 50%, 60%의 낙찰이 돼도 차액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은 경매에서 벌써 두번 이상 유찰된 물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일반인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그쵸, 물건이에요. 근데 그 5, 60% 사이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소액으로. 그런 물건에 현혹이 돼서 한두 번 수익을 냈다고 큰 물건에 갔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작가님은 이제 그 경매와 MPL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MPL도 많이 하세요? MPL 과거는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만 하게끔 돼 있는 이후부터는 좀잘안 합니다. 그럼 이제 경매로 이제 MPL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경매 입찰을 나온 물건 중에서도 거기 보면 유동화 회사, 뭐 채권 담당자 이렇게 써 있는 게 그쵸, 있어요. 그쵸. 맞아요. 보시죠, 가끔. 거기에 전화하면 답을 줍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은 1차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회수할 거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할인해서 사야, 그쵸. 자, 8억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설정돼 있으면 실제로 대출은 6억 5천 정도 대출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자가 쌓여서 8억까지 쌓인 겁니다. 그럼 내가 6억 5천에 사야 그쵸. 1억 5천의 차익이 생기는데, 그쵸. 이 금융기관 유동화 회사가 자기는 8억까지 다찰 거라고 봐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감정가는 10억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6억 5천에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딜이 잘안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유찰되면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나는 8억을 회수해야 돼. 네. 그럼 7억, 현재 7억이니까 반드시 8억을 넘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때는 이제 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은 결국 이제 NPL에 대해서 너무 고수익에 대한 환상 갖지 말고 경매만 잘해도 일반인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네. 경매를 바탕으로 해서 네. 내가 디벨로퍼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네. 디벨로프의 NPL도 어떻게 보면 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경매를 알아야, 기본을 알아야 네. 내가 고수익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고차원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작가님의 그 경매 투자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그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투자한 물건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내가 투자한 물건은 내가 믿고 투자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그 물건이 수익률이 가져갈 수 있다는 수익이 높을 거다,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는 네. 안정적인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면 급해져요, 마음이.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손실보면 어떡하지? 그쵸. 지금 팔아야 되나? 주변에서 솔깃솔깃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빠져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투자하기 전에 매도는 언제쯤, 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를 출구 전략을 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출구 전략을 짜고 투자를 합니다. 네. 자, 2년 보유, 3년 보유, 2년 보유, 3년 보유 할 때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커버하고 네. 나머지 여기 호재가 생기는 시점에 매도해서 네. 차익도 실현한다 라는 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렇죠. 통상 경매라고 하면 네. 낙찰 받아서 명도해서 키 넘겨드리면 그걸로 그렇죠. 내 할 건 다 했다라고 그렇죠. 해요. 근데 이걸 관리해서 매도까지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하지만 일반인들이 낙찰받아서 관리해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자,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 그쵸. 내가 운영해야 돼? 인별을 줘야 돼? 야, 이거 저 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쵸. 정말 난감해요. 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는 수익률이 30% 날 거라고 투자를 했지만 네. 그 관리를 통해서 60%, 70% 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이건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30% 이하 수익률 나는 물건 아예 투자를 안 합니다. 처음서부터 제가 판단해서 이 물건은 30%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물건만 투자를 해요. 그럼 이게 그 일반적인 경매에 이제 디벨로퍼가 붙으면은 이제 30% 정도는 30%가 60%가 되겠죠. 더 커지겠죠. 그래서 디벨로퍼 물건이 제가 투자하는 물건이 10건이면 10건이 다 디벨로퍼가 아니라 네. 그 중에 한 건, 두 건이 디벨로퍼가 될 수 있는 물건이죠. 아, 그럼 이제 10건 중 한두 건을 가지고 디벨로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대장동 사례가 있던데 그건 어떤 케이스였나요? 네. 대장동 하니까 성남의 대장동이 아니고요. 네. 3기 신도시가 네. 발표된 부천 대장동입니다. 네. 근데 네, 지금 3기 신도시로 대장동에 포함된 지가 아닌 포함된 곳이 아닌 네. 그 옆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네. 흔히 우리가 보면 완전 농촌의 시골집이에요. 아, 네. 제가 그걸 낙찰받고 수익을 낸 이후에 네. 우리 학원생들을 데리고 임장을 간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거짓말한 거죠. 모르는 척하고 갔는데 네. 이 물건을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했더니만 10분이면 10분 다 여기를 왜 투자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거를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네. 여러분들 신도시 가보면 펜스 쳐놓고 싹 밀고 그쵸, 새로 그쵸. 다 짓잖아요. 네. 도로 내고 관공서 만들고 네. 아파트 짓고 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잡초가 나 있고 시골집이고 막 허술하고 네. 뭐 동물 울음소리 들리고 네. 야, 여기가 무슨 도시가 될 것 같아 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기가 도시가 된다면 어떨까? 그럼 나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싸니까. 그쵸.
처음에 부천 대장동을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경매를 보는데 이게 일괄 매각이 아니고 개발 매각, 개별 매각 물건이었어요. 물건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물건인데 1, 2, 3번 물건은 다 높게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 물건만 3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왜요?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걸려있던 물건이었어요. 예. 그것도 한 채가 아니라 세 채씩이나.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투자했는데 52%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감정가의 52%. 저는 싸게 해서 낮게 들어가서 낙찰될까 고민을 했는데 저하고 2등하고 약 한 20% 차이가 났어요. 사실 저 웬만한 물건은 3% 이내, 2등하고 3% 이내에 1등을 하는데 20%나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낙찰받으신 분이 낙담을 좀 했어요. 아니 무슨 물건을 이렇게 높게 낙찰받아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금액을 쓴 것이고 수익 내가 수익 낼 만큼의 금액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떨어지든 낙찰되든. 자, 그러면 향후에 제가 얼마나 수익이 낼, 얼만큼 수익을 낼 건가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아마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액이 한 6배 정도 수익이 났어요. 6배나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저한테 뭐 나이 드신 분이고 뭐고 그냥 90도로 저한테 인사합니다. 90도로. 아, 근데 그 6배가 된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처음에 낙찰을 감정가의 반 정도로 받았죠. 그리고 받은 이유가 세 채의 법정지상권의 물건이 걸려있던 거였어요. 일단 1차 그걸 해결을 하고 자, 부천 대장동이라는 곳도 발전을 한다는 말이 계속 맴돌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종 1번 주거지역을 제외한 농지는 농림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개발된다, 개발된다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보더라도 3기 신도시의 5군데 전부 다가 농림지역, 자연녹지 이런 곳이에요.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왜? 주거지역이면 건물들이 있을 것이고 건물들이 많으면 다 개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죠. 그래서 1종 1번 주거지역, 요 지역은 빠질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발표가 나기 시작한 게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한 거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환지하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헌집 죽게 새집다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말씀은 뭐 길어서 못 드리지만 그 투자를 하고 1년 이제 문제를 해결했죠. 1년 안에 다 해결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가격이 오르는 기 시작을 했어요. 가격이. 근데 그걸 과감하게 제가 아주 높게 내놨습니다. 1호로 1호로 내놓고 그 금액이 매매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을 이제 해가 지나야 양도세 부분을 피할 수 있으니까 해서 두 번째 물건까지 다 정리하는데 정확하게 2년 8개월 걸렸는데 저희가 9억 3,900에 낙찰을 받았어요. 18억짜리를 9억 3,900에 낙찰 받아서 대출 6억을 끼고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9,300만 원 투자했는데 총 매도 금액이 26억이 넘었습니다. 아니 평생에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평생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뭐 학원으로 오시면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째는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푸느냐. 그게 관건이었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풀고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지상권이 걸려있는, 현존에 걸려있는 거를 대출을 일으켜서 팔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노하우니까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책자나 내용을 보면 자기만의 습관과 버릇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m를 10초에 질주해라 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도 못합니다. 정말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건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네. 한데 내가 생각한 걸 실천을 해보세요. 항상 자기 전에 이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네. 가능하면 생각한 걸 실행해보세요. 네.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목표를 정해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아파트, 내 미니빌딩, 내 미니상가를 나는 꼭 갖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자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하세요.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그건 절대로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영어 학원, 뭐 헬스 학원, 뭐 무슨 학원 중도 포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여러분이 평생 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머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디벨로퍼 그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디벨로퍼 경매 신순 작가님을 모시고 경매와 MPL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